진짜. 선생님께서 조언 주셔서 거기에 딱 맞추느라 노력을 했고요. 또 선생님께서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를 들고 오실 줄 몰랐는데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아주 명확해지는 그런 수업이고 제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이유도 명확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찍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연 선생님. 네. 자, 오늘은 제가 죽음의 수용소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지요. 이 책을 읽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읽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사상가와의 만남, 이 저술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고통에 대한 성찰을 하고 싶어요. 물론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있다면 누구라도 고통 없는 삶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죠. 아무리 사유실험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가능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삶 그리고 고통을 넘어선 삶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예,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고 또 내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고 내 배우자의 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견뎌야 하는 고통이 있고 또 나 자신의 고통도 있잖아요. 나 자신의 욕망 또는 나 자신의 부족한 점, 한계들 또 어쩔 수 없이 늙고 노쇠해지고 병드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고통은 정말 수없이 많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고통을 과연 내가 왜 견뎌야 되는지 이 고통을 거부하고 내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데 이 생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통을 감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까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고통을 넘어선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주제로 삼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들과의 수업을 위해서 거의 일주일 내내 생각합니다. 제가 주중에 강의가 되게 많아요. 제가 교양대 소속이다 보니 보통의 전공 교수님들은 뭐 일주일에 몇 번만 강의하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시간 강의하는 게 일주일에 두 번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시간표를 잘못 짰죠.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짜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일정과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대학 내에서의 보직도 있고 그래서 부쩍 바쁘고 오늘도 회의를 2시간 넘게 하고 왔지만 머릿속에서 늘 선생님 만날 생각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여의도에 오고 성천 아카데미에 온다를 떠나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오늘 약속대로 PPT 20장만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나누고자 하시는지 이것을 늘 한 주 내내 생각을 했고요. 또 역시 저는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 선생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 이 책으로 철학하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검색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저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출생이나 뭐 환경 이런 배경보다는 고통에 관련된 이 사람의 이제 사상적 측면하고만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빅터 프랭클은요, 1905년 오스트리아 출생이고요, 1997년까지 살았어요. 92세, 꽤 오래 산 그런 의사죠. 네.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책에서 로고테라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제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소개 및 핵심 내용 소개 그리고 이분이 수용소 경험으로부터 얻은 배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대한 성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 이제 로고테라피가 하나의 학파로 형성돼서 이제 여러 가지 수행 원리들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행 원리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4살 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했대요. 예.
선생님들은 언제 가장 이건 어린아이로서 좀 철학적인데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인생은 조각과 같다. 인생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만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다. 라는 생각을, 예, 했어요. 예. 그것의 근거로 삼아 제가 철학과를 지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 보고 놀랬죠. 4살 때 인생의 의미를 질문했고요. 17살 때 삶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조금 회의적으로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뭘까 고민을 하면서 조금 회의적으로,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무척 우울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거울을 못 봤어요. 어디 이렇게 거울이 걸려 있잖아요. 건물이나 이런데 거울을 못 보겠고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어요. 제가 좀 까맣거든요. 그래서 까마귀 막 이런 별명을 들어가면서 그랬고요. 또 성적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못하진 않았는데도 늘 제 자신의 성적이 미흡하다고 생각했고 그것밖에 안 되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인생에 대한 의미를 물었다고 했고 무의미를 느꼈다고 해서 역시 철학적이다 생각을 했고요. 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철학적인 생각 하나가, 이 세상 어느 것도 영원한 게 없구나. 이런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할까를 고민했었어요. 근데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 청소년들을 좀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철학적인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서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의대에 들어가서는 뭔가 그 질병의 원인이 영적인 차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당시 이 사람은 이제 정신 분석 쪽이 유행하던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프로이트가 있었고 프로이트의 같은 학파였다가 떨어져 나온 아들러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두 심리학 흐름이 있었는데, 아, 그 두 개로도 충분하지 않아라는 걸 아주 일찍이 생각하게 됩니다. 대학생 초년 시절에. 그러면서 정신적인 차원에 어떤 철학적인 차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프로이트나 아들러는 철학자들은 아니고 의사잖아요. 정신분석학자들인데 이 사람은 철학적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 두 개가 아닌 뭔가 영적인 차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프로이트는 쾌락으로 얘기를 풀잖아요. 우리가 성적인 것, 충동, 본능이 우리 행동의 동기라고 보고요.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는 과거의 어떤 욕구 불만,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분석해내면서, 무의식의 분석이니까 이제 꿈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하죠. 하면서 이제 환자를 치료했었고, 이제 아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 의지를 좀 변형해서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그 두 개와 다른 영적인 차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1926년 이제 21살인 의대생이었던 시절에 처음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용어를 학회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고가 로고스의 변형이거든요. 근데 로고스 그러면 보통은 이성, 논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한테 로고스는 의미라는 그 뜻을 포착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여러 가지예요. 한 열몇 개가 됩니다. 뭐 척도, 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의미인데요. 이 사람이 특히 로고테라피라고 했을 때는 의미라는 그 뜻을 가지고 와서 의미 치료를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어린 나이부터 그쪽 분야를 발전시킵니다.
1927년부터 1930년 그좀긴 기간 동안은 청소년 상담센터를 무료로 가서 봉사를 많이 했고요. 또 정신병원의 수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테라피와 실존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때 이런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1930년도에 알게 된 거는 학생들의 20%가 삶에 대한 만성적 피로감과 지루함으로 자살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니까 위로를 받게 됐어요. 아,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아,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알게 됐고요. 특히 관찰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적표가 배부되기 전후에 자살이 급증한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 시기에 특히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심리적 고통을 겪는 학생들을 돌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을 돌봤고요. 그들의 자살 예방, 방지에 실질적인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도 저지만 제가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한 건 저희 아파트 앞에서였는데요. 제가 이제 8학군을 다녔습니다. 갑자기 경찰차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 찾아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게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갈때 연합고사라는 걸 과거에 봤는데 그 점수가 나오는 전날이었어요. 자기가 살던 아파트 옥상에 가서 투신을 한 거였죠.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됐지?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했었나 보다. 자신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뭐 중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성적이 나오기 전과 후에 그러한 충동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일찍이 이분도, 학회에서 발표를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 서양도 그러네요. 예, 오스트리아면 꽤 저희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게 이게 예. 30년대 지금 30년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만큼 많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었나 봐요. 지루한 거 같은 30년대면 아무리 서양이라 하더라도 대학교육이 그렇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도 네, 그랬나 봐요. 예. 그게 놀라운 거죠. 1930년도에 이런 거를 벌써 그것도 10여 년 가까이 했거든요. 청소년 돌봄센터를.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여성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도 이 사람이 2천여 명 정도 여성들의 그 환자를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료로 그런 식으로 자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주로 많이 목격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톨스토이가 그 도덕적인 그런 후기 사상을 얘기했을 때 선생님께서 저쪽에 앉아 계셨던 선생님께서 톨스토이는 굉장히 젊은 날 방탕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 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방탕함을 성찰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도덕적인 자기 예술론을 펼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지금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세에 삶의 무의미를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충동을 느꼈겠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그런 시험 전후 성적표 나오기 전후에 그런 커다란 충동들을 이 사람이 포착한 거고, 그래서 청소년 센터, 돌봄 센터에 열심히 일을 한 거고, 많은 그런 연구 관찰을 그쪽 분야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자기 문제로 그걸로 공부합니다. 특히 이제 심리, 이런 상담 심리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중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30년도에 벌써 이런 연구가 나왔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 자신이 아마 청소년기에 심한 그런 충동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3년도에서 37년도까지는 이제 빈에 있는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직면해서 고통을 겪어낼 능력, 의미 있게 사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것이 나의 치료 목표다라고 자신의 치료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8년이 되면 이제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인수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벌써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유태인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이 의미를 지향하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몸과 마음, 정신이 통합된 존재다라는 자신의 이론을 세워요. 그러니까 몸을 중심하는 것은 프로이트죠. 그리고 이제 심리를 중심으로 하는 건 애들러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이 거기다가 추가로 철학적인 정신, 영적인 정신의 존재가 모두 통합된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게 됩니다. 42년 정도가 되면 이제 나치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 게토로 추방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병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을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너가 만약에 망명을 하면 너의 가족들은 수용소로 바로 간다라고 협박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일찍이 대학 의대 초년생일 때부터 연구를 열심히 해왔잖아요.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원고를 완성을 합니다. 원고만 완성해요. 출판은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고통, 죄책, 죽음이라는 비극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비극이고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지만 출간하기 전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가게 돼요. 수용소에서 44년도부터 이제 아우슈비츠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45년 4월까지 여기서 수용소에 있게 됩니다. 근데 수용소는 몇 군데를 더 거치게 되는데 원고를 자기 옷에 안쪽에다 넣어요. 그리고 꿰맸습니다.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러나 결국은 분실하게 되죠. 그래서 원고를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한테 원고를 잃어버린다는 건 좀 큰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작업하다가 가끔 뭐 잘못 눌러서 원고 날아가면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힘든데 이 사람은 원고 통째로 다 잃게 됐습니다. 손으로 쓴 원고를. 자, 이 사람이 45년에 이제 4월에 해방이 돼서 수용소를 나왔을 때 자기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그 몇 년 전에 그리고 동생 아우슈비츠에서 모두 다 죽은 거가 나오고요. 아내도 역시 죽은 것으로 알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이 굉장히 절망했겠죠. 모든 가족들이 한 명의 동생만 망명을 해서 살았고요. 다 이제 죽었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사람은 그다음에 무엇을 의미 삼았냐면, 아,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내가 썼던 원고, 이걸 다시 써야겠다. 이것으로 또 이제 힘을 얻어서, 추스리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죽는 날까지 이제 자신의 그 의미 치료, 로고테라피를 발전시키고 학파를 형성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의 자유, 존엄성, 책임. 이것이 치료에 어떤 효능을 갖는다라고 보면서 우리에게는 의미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기존의 정신분석과 로고테라피의 차이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이 내담자의 과거에 초점을 둡니다. 특히 프로이트가 그러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어땠어요? 우리 꿈이 어땠어요? 하면서 계속 자기 과거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게 하는 반면에 로고테라피에서는 환자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코칭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코칭 실습을 했는데, 가까운 친구들하고. 정신분석은 계속 과거에 머무른 반면, 코칭은 현재의 문제점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문제점이 어떻게 극복될 건가에 대해서 물어보죠. 근데 조금 더 고수 코칭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의미가 들어와요. 너라는 사람의 본질이 뭔데? 너가 뭘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로고테라피하고 지금 제가 발전시키고 싶은 저의 방식의 이제 코칭이 좀 많이 만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래예요. 미래를 향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싶은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의미 있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를 상상하고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저에게 또 한번 아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상이 여기 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쾌락의 원칙에 집중하는 반면 로고테라피에서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인간은 수면욕, 성욕, 신체적 욕구뿐만 아니라 또 애들러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친밀감, 명예, 권력,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뿐만 아니라 이제 의미를 추구하는 정신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근데 의미는 그럼 뭐냐? 선생님 의미 어떻게 찾아요? 의미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선생님들 중에서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신 분 계시면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삶의 의미 하는데 의미가 뭘까요? 의미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인간답게 산다는 건 아닐까요? 인간답게 산다. 굉장히 넓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의미다. 예. 그 구체적인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제시하지 않으려고 해요. 빅터 프랭클. 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만약에 중세라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라. 이거는 거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할 법한 얘기일 것 같아요. 덕을 갖추면서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답게 살아라. 뭐 이성적 존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성을 발휘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로 이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각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누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신부님도, 학교 선생님도, 부모님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상황 속에서 매 상황에 따라 의미가 설정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선생님 그러면 지금의 목표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의 의미. 제가 지금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애들 결혼 또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이 됐는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반면에 그만큼 또 제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남편을 위해서 혹은 뭐 애들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하고 독립시키고 뭐 이런 거 또 부모님 뭐 이런 게 다 핑계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핑계에 대해 게 없어가지고 과연 그러면 난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냥 고민 중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목표가 없으신 건가요? 목표가요? 자수전 쓰기 했는데 자수전 쓰기? 자수전을 한번 쓰려고 했는데 그 생각하지 않았던 복근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게 포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목표 설정을 변경을 해야 된다 지금 네 지금 계속 찾고 계시는 중이시군요. 예.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지금 삶의 의미? 저는 뭐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죠. 건강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뭐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도울 수 네, 도와가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아주 행복한 목표를 갖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목표는 누가 크게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감동받은 거 하나가 누가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인이 또는 뭐 권위자가 주는 거가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 이런 점에서 이제 실존이라는 존재 용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에 있어서는 신체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또는 심리적으로 내가 외롭거나 아니면 내가 열등감에 많이 빠져 있거나 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좌절됐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정신적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한테는 이 신체적 욕구가 되게 중요한 거고 애들러한테는 심리적 욕구가 중요한 건데 그 욕구 두 개가 좌절되더라도 우리는 정신적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걸 완전히 보여준 게 바로 이 사람의 수용소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소 체험을 좀 중심으로 해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죽음의 수용소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고 거기서 나누고 싶은 부분만 이제 세 페이지로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싱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일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이를 이성이 없게 만드는 일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빅터 프랭클이 바로 그게 수용소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 순간 죽음의 공포가 위협할 뿐인 상황에서 수감자들이 자살을 많이 떠올린다라는 또 이제 이 사람은 계속 자살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감자들의 자살 그 충동을 보고 있었고요. 수감소 내에서의 병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죠. 네. 수용소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면 가스실조차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해져 버리는데 이것은 정신적 죽음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 마침내는 주변 모든 것에 무반응 상태가 된다. 아,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오스카 와일드가 감옥에서 쓴 명상 글에 제일 무서운 거는 무감각해지는 거다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에 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감각해지면 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72시간 내에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미래에 대한 일체의 모든 기대와 믿음을 상실하고 무감각해지면 어느새 죽음에 이른다. 그러나 인간에게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고 했듯이 많은 성현들이 그렇게 말했듯이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사랑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육체적 고통을 견디고 내면적으로 충족해진다. 그래서 고단한 행군을 하고 있는데 아내를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아내의 영혼이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아내를 떠올리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영혼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힘을 얻죠. 예, 선생님, 교재 가지고 계시죠? 예. 앞에 와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냥. 예, 그냥이지만 성함은 있으시리라. 윤익수라고. 감사합니다.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저는 지금 만나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서. 그냥이셔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죽음의 수용소 작품 소개 원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좀 넘기시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가지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작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사랑이 정말 구원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한테 확실히 그랬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예술이 주는 아름다움 또한 고통과 근심을 씻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술 쫙 얘기 드렸고, 아름다움 쫙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적 감수성, 우리 선생님께서 또 얘기해 주신 그 부분이 떠오르는데요. 그것들이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고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고통을 견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수용소 내에서도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제가 여기 마지막 부분을 사실 제가 체화를 잘 못했어요. 절망적 상태와 참혹한 운명에서조차 유머 감각이 그 무게감을 덜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죽음이 던진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그 책을 쓰면서 많은 책들을 참고했는데, 죽음 앞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그 부분을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머 감각이 부족한 걸 뿐이지 유머 감각은 그런 고통, 참혹함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부분을 저에게 조금 더 이해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유머 감각이 고통을 감소시켜 줄 거야. 뭐 물론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유머 감각이 있으려면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우리 미적 감수성 얘기할 때도 미적 거리 필요하다고 얘기했듯이,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거리를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관조하는 것의 한 형태가 바로 유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버나드 쇼의 그 묘비명, 뭐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 묘비명이 이거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게 묘비명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유머러스하죠. 자기 죽음 앞에 두고 이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자기가 당하는 모습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아마 그 사람은 죽을 때 웃으면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고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볍게 퉁치고, 그렇죠? 고통에 대해서도 거기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웃으면서, 그래, 내게 맡겨진 역할이 지금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주어진 책무를 다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빅터 프랭클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용소 생활 중에 유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웃겨주면서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낸 그 순간을 포착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작품 소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현실의 고통을 유머로 덜어낸다 해도 죽음의 수용소와 같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는 또 다른 싸움에서 이겨야 인간으로서 남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다. 이 부분까지에 도달하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석양도,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도 극복될 수 없는 또 절대적인 고통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소에서 겪은. 근데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기가 동물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거죠. 물론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누군가가 푹 쓰러졌을 때 그의 주머니를 뒤진다거나 그의 금니발을 뽑는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쓰러진 동료의 신발을 바꿔 채간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짐승이라고 이 사람이 보는 거죠. 아, 저거는 인간다움을 지키지 못했다.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쓰러진 동료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 그에 합당한 예, 경의를 표해주고 동정심을 가져주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극심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내적인 자유와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적인 자유와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죽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못 피하지만 어떤 사람으로서 죽을지, 짐승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선택은 우리 인간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 인상적인 말이에요. 이 부분 생각해 보면.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작품 소개 다음 장 가겠습니다. 네. 작가는 수용소의 피폐한 상황 속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며 살아갈 힘을 얻었죠. 그렇지만 가족이 모두 다 수용소에서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실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키고자 했던 원고를 다시 쓰기로 마음먹으면서 그 극단의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커다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남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묻고 있죠. 아, 난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렇지만 그와 정반대로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우리가 넌 뭘 기대하니? 라고 질문을 받고 있다. 삶이 우리한테 질문을 한다. 라는 그런 전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시련은 그저 하나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그 시련을 통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관점이 필연적으로 들어옵니다. 미래의 자신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그 이 시련,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다른 남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겪고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 상황에서 자기의 개별성과 독자성과 유일성을 확신하며 시련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자기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픈 아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픈 아이가 있으면 그 아픈 아이를 돌볼 사람 누구죠? 나밖에 없어요. 엄마인 나밖에 없어요. 또는 아빠인 나밖에 없죠. 유일해요. 이 아이를 돌보고 책임질 사람은 유일해요. 내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무척 힘든 일이겠지만 그 아이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자기가 비로소 서는 것이죠. 자기라는 사람, 그리고 자기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통찰을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근데 사실 수용소를 경험하고 나서 자살한 철학자도 있어요.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은 철학적 사상도 펴고 하지만 60 좀 넘었을 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 생활이 모두에게 이렇게 커다란 통찰과 끝까지 살아내는 힘을 주는가? 그건 아니고요. 정말 끊임없이 의식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미래 시점에 무엇을 나는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가? 삶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데 난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 92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죠? 말년의 삶의 의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일이 이 사람의 의미였어요. 예, 이런 식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 오늘 안 오셨지만 지난번 선생님 중에 100세 넘으신 시부모님 있었다, 그리고 아프신 남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듣고 제가 더구나 이제 말씀 중에 노추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안소니 홉킨스가 말년의 연기로 하는 더 파더도 보고 그런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그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부모님을 책임질 유일한 자식으로서, 뭐 자식이 여럿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생각하면 그 자신의 유일성, 고유성, 그로부터 오는 책임감, 이것들이 또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용소 경험으로부터 얻은 배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는 삶의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제를 자각하는 것만큼 인간으로 하여금 외적인 어려움이나 내적인 고통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내 과제가 뭐냐는 거죠. 아까 선생님께서 예, 아이들 결혼시키기 전이라서 아이들 돌보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독립하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그게 삶의 과제가 되는데 이제 그거가 다 끝나서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전만큼의 큰 규모의 삶의 과제를 아직 못 찾으신 거라고. 아까 핑계라고 말씀하셨는데 핑계가 아니라 그때 그 당시는 정말 심각한 과제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과제를 찾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삶의 의미는 이렇게 매 순간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기울이고 또 책임을 갖는 그 일이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인간은 수용소의 가스실을 발명한 존재다. 잔혹하죠? 그러나 동시에 허리를 곧게 펴고 똑바로 서서 스스로 기도를 올리며 가스실로 들어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여기서 큰 어떤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최악의 환경에 직면해서도 비극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존재이다. 와우.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비극을 승리로 바꾼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들 혹시 비극을 승리로 바꾸신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비극적인 상황인데 난 이것을 내가 이거 비극이라고 생각 안 해. 남들은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난 이 비극을 통해서 성장했고 이 고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다 아주 평탄하게, 순탄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건가요? 선생님, 새로 오셨는데요. 예. 선생님 인생에서 아주 어려운 비극적 사건을, 승리로 바꾸신 또는 뭐 의미화시킨 그런 사건이 있으신지요? 저는 장난이 아닌데. 네. 장난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그게 제가 원했던 건 아니고. 예. 그리고 피하고 싶었죠.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그냥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경험이 선생님을 지금 승리 또는 뭐 의미 지을 수 있는 사건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의미 부분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 의미라는 것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해낼 수밖에 없다.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네,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는 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고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동적으로 주어졌어도 그걸 자기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거기에서 그냥 좀 약간 내적 평정이 있지 않나. 내적 평정이요?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요. 잠깐만요. 예, 지금 이 영상은 제가 2020년도에 탈북자들하고 교육을 했어요. 탈북자들의 집단 돌봄, 마음 돌봄 뭐 이런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헤드폰을 끼고 계세요. 왜냐하면 뇌수술을 하도 많이 하셨고 기억을 잘 못하시고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이름조차 묻고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다가 어떤 작품을 빅터 프랭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을 이제 한 시간 끝나서 마치고 있었는데 그분이 열심히 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쓰시나 하고 봤더니 시를 쓰신 거예요. 즉흥시요. 그 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사진을 찍었고요. 제 목소리를 담아서 또 전문가가 영상을 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시를 한번 감상하실 거예요. 이 시는
5분 만에 쓴 탈북 여성의 시입니다. 탈출. 버티다 버티다 버텨보다 심장이 멎을 듯 숨이 차오르면 붕어처럼 어항을 뛰쳐나가야지. 갈지 않은, 갈아주지 않는 시퍼런 어항 숨막혀 울산다. 다시 한번 용기 내보자 어항아. 예, 여기까지가 시인데요. 이 시 너무 놀랐어요. 5분 만에 이렇게 쓸 수 있다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을 벗어나는 게 목표였겠죠. 근데 그 벗어나는 과정이 지난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통의 상황,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어항 속에 붕어에 비유하죠. 죽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에 있어서의 삶의 의미.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라지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 부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이분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고통이든 의미 부여할 수 있고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의 그 승리감, 또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용기, 이런 것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제가 왜 이름을 못 밝히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분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밝힐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분의 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라도 의미화 하면 견딜 수 있다. 만약에 이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분들은 탈출을 시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시도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것을 끝까지 견뎌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 주셨고요. 고통을 승리로 승화한 체험. 사실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께 대한 어떤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고 그 책임을 지고 있다는 데서 오는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결과가 꼭 즐거움과 웃음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책임을 내가 다한다라는 것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비극을 승리로 바꾸신 분? 또는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든 의미화함으로써 견딜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연 선생님 있으세요? 제 얼굴을 보면 좀 고통스럽게 살아온 얼굴 같습니까? 살아오면서 고통이 얼굴에 보이나요? 선생님요? 네. 요즘은 마스크를 써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정말 되게 평탄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큰 어려움 없이. 와.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영화를 본다든지 그럴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있잖아요. 비극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 오히려 행복하던 얼굴로 이렇게 맞이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들어올 때 그리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지 않는 죽을 상황에서 내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좀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그런 결의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정말 신비스럽고 아주 의아스럽고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되게 비극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 비극은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 일단 선생님 말씀의 초반부에 제가 많이 놀랐어요. 나는 평탄하다. 평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그 행복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전쟁을 안 겪었죠. 제가 지금 지금 이 빅터 프랭클 수용소 체험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오스카 와일드 자신의 연애 사건 때문에 감옥 생활과 자신의 모든 명예를 다 잃은 사람이죠. 예. 뭔가 시대적으로 우리 첫 번째 했던 생드시페리도 또 이 세계대전을 겪었죠. 그래서 사실 인류사를 보면 지금처럼 또 평탄할 때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우리 이 세대요. 전쟁도 겪지 않고 뭐 큰 경제 공황도 겪지 않고 그나마 이제 코로나 좀 겪어서 좀 놀랬을 정도. 어쩌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대가 참 축복받고 있고 배고픈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참 감사한데요. 이렇게 고통이 없는 삶은 또 우리한테 나약함을 주지 않을까? 서로 비교하고 거기서 사소한 거 가지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는 식으로 진짜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편협해지고 나약해지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크게 겪지 않았다면 이 고통을 덜 겪은 데서 오는 우리의 나약함은 무엇인지, 우리의 편협함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좋은 시절을 누리고 있지만 또 앞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지금 동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동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또 우리가 맞이할 고통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다음은 삶의 의미를 주는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